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영어 질문 답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어제 밤늦게 아주 반가운 전 질문을 굉장히 반가워하니까요. 질문이 거의 뭐 한동안 없다가 질문이 왔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 일단 봅시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We sell inexpensive. 우리는 팝니다. 비싸지 않은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답을 이제 보기를 보니까 clothing. 자, 발음을 조심하세요. 자, 다이 번데기 발음이죠, 그렇죠? th인데 얘는 무성 unvoiced죠, 그렇죠? voiceless, 그렇죠? 그러니까 무성음이에요. 일단 voiced라는 말은 유성음이죠, 그렇죠? 먼저 발음에 대한 얘기를 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cloth, 이빨 사이에 혀를 넣어서 cloth 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 발음이에요, 그쵸? 요 발음. 그거는 voiced예요, 그쵸? 유성음, 유성음. 그래서 clothes 하면서 z까지 발음해서 d 하면서 z를 같이 해서 clothes. 그런데 빨리빨리 하면 다 close로 들려요. close. 그냥 빨리 해서 너무 거기에 한국 사람들 여기에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close. 그러니까 close고요. 이거 사실은 이 뒤에 발음보다는요. 이 앞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음 얘기를 자세하게 할 텐데요. 언어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노래라고 그래요. 노래. 그러니까 박자,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 음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기를 한국말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 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투리나 이런 걸다 포함해서 한국말 이렇게 박자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이제 영어에 비해서 액센트가 좀 덜한 언어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비해서 일본어는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하나의 이 자음 하나의 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유성음을 발음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느려져. 그래서 close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빨리 가요. 그리고 강하게 합니다. close 이렇게 갑니다. 이게 앞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언제면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분명히 그래요. 이것도 close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close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가 빨라져요. 여기는 close, 여기가 좀 길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뒤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마찬가지. 한국말도 내가 한국말 이렇게 솔직히 한국말 이렇게 하면은 한국말이에요. 우리 발음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발음해요? 한국말 이런 말, 한국말. 이것도 사실은 한국말. 이것도 달라요. 우리가 지금 진짜 말하는 말하고는. 그쵸? 그러니까 소리를 글자로 지금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훈민정음이 굉장히 위대하고 그런 거 저도 인정을 해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다른 그 라이팅 시스템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스포큰 된그 발음과 실질적 발음과 글자로 그 비주얼리 나타난 거에 대한 그 디퍼런스 디스크레펀시라고 할까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TH는 이 발음하고 똑같은 클로딩 그런 데죠. 클로딩. 예, 이걸 뭐 이렇게 크게 어쨌든 뭐 말이 또 뒤로 새어버렸는데요. 만약에 또 어떤 학생은 이런 거를 싫어하다고 그러고요. 그냥 답만 얘기하시지 뭐 선생님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냐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문법을 먼저 따지면요. 이게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어떤 수의 일치나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죠. 수의 일치는 그런 주어와 동사의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목적어 자리는 이제 명사가 오는데 올수 있는 명사가 뭐가 있겠느냐 이랬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뭐에 대한 문법이냐면 명사편과 그다음에 관사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제그 천번 영어라는 거에 단수 보통 명사는 관사 없이 오면 틀려. 물론 관사는 다시 말해서 한정사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관사 없이 오면 틀려. 그래가지고 어디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게 있어요. A book okay야.
books 오케이야. The books 오케이야. 그런데 그냥 book 하고 왔어? 이런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아오시면 제가 상을 줄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보통 명사는 단수 보통 명사는 단수잖아요. 관사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오면 틀립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보통 명사는 뭐고 뭐 그런 명사의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건 명사를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그러니까 강의를 해 드리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설명을 하면요. 그거는 좀 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언젠가 강의를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명사는 보, 집, 고, 물, 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요.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주상 명사. 그렇죠? 이건 성질의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또 둘로 나눕니다. 그럼 얘네들은 countable noun이에요. countable 또는 뭐 count noun이라고도 하고 얘는 uncountable noun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건 가산, 셀 수 있다. 이거 가산 명사. 얘는 셀 수 없어. 불가산 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두세요. 보통 명사는 어를 붙이고 앞에다가 그다음에 s를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우린 지금 원칙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uncountable이라는 거는 어 못 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수형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물론 여기에서 집합명사는 조금 좀 다릅니다. 아, 이 countable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집명사와 집합명사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냥 얘는 countable이에요. 근데 군집명사라는 놈은 S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이에요. 형태는 단수형이에요. The police 같은 겁니다. Carol 뭐 이런 것도 이거 근데 The police는 Carol 형 뭐 이래가지고 여기 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슬픈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옛날 시대에 이걸 다 알아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알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극소수의 아주 인텔리지 그러니까 뭐 언어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그렇게 그 전공도 그거 안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공부를 할지 아니면 직장으로 끝날지 뭐 시험만 보고 끝날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쓸데없는 걸 옛날에 그것도 대학 시험에 막 나오고 있으니까 참 잘못됐죠.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옛날에 낸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럭키하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다른 거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슬프게도 여기에 네이티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말은 잘하면서 우리는 말도 못하면서 그건 알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 아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제 항상 제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육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잘 아는 것만 취중한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잘 하는 게 중요해. 일단은 내가 떠들 줄 알아야 돼. 예? 빈수레가 요란하다. 한국에서는 나쁜 속담이죠. 미국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한 게 좋은 속담입니다. 여기는 막 말 잘하고 바로 앞에서 막 하는 사람이 이겨요. 큰 소리가 이기는 겁니다. 좀 너무 좀 심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군집명사는 단수형이에요. 형은 그런데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온 거에는 요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합적 물질명사라는 게 있어요. 또 강의를 요즘 많이 안 해가지고 얘는 많이 지금 까먹었어요. furniture 같은 겁니다. furniture
그다음에 보통 우리나라 말에 류류 무슨 류 무슨 류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machinery, machine은 countable이에요. 한 기계 두 개, 세 개는 machine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machinery 무슨 IRI죠? 아 이게 또 그러네. 아나 진짜 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지가 혼자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 ERY가 많이 들어가서 베이커리라든지. 근데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어쨌든 ERY가 붙었다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클로딩도 지금 오늘 질문에 나온 클로딩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집합적 물질 명사. 집합적인 개념이면서 여기에 물질 명사의 성질을 따라요. 물질 명사 뭐예요? 셀 수가 없죠. 계속 셀라 그러면 물질 명사에는 조수사라는 걸로 셉니다. 조수사.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피스 오브예요. 그다음에 뭐 물질 명사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밀크라든지 이런 거다 물질 명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쉬어요? 이거는 a cup of milk라든지 얘가 아주 나를 반항을 하네요. 반항을 해 아주. 왜 이렇게 됐는지 됐어요. 됐어. 자, a cup of milk. 그렇죠? 이렇게 그 two cups of milk 얘가 쉰단 말이야. 얘가. 이게 조수사예요. Two cups of milk. 얘로 쉰단 말이에요. 카운팅을 도와주는 말. 조수사라는 말은 수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A cup, two cup, three cups, two cups, three cups 이렇게. 그다음에 one piece, a piece, two pieces, three pieces 이런 조수사를 쓰게 돼 있는 게 물질 명사입니다. A cup of water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클로딩도 그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퍼니처도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여기다 s를 붙여서 two furniture, three furniture 그럼 틀려요. 그렇죠? 클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이제 close는요. 아, close하고 일단 close만 먼저 얘기할게요. Close는 얘는 uncountable인데 원래는 uncountable이에요. 원래가 원칙은 근데 얘도 countable에 쓰여요. 얘가 직접 countable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사처럼 조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근데 어쨌든 uncountable은 천이란 뜻입니다. 천. 근데 countable이면은 그냥 close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이거 es 붙이지 않아요. s 붙였습니다. 그래서 천들의 복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주로 이걸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옷 그러는 close는요. 요 놈은 참 독특해요. 요 형태로만 씁니다. 네, 요 형태로만. 근데 동사가 될수 있어요. 이 s가 빠진 clothes 해가지고 이게 동사에 옷을 입히다. 그거에 ing를 붙인 게 clothing이 된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명사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꾸 그러네요. 자, close 그러면은 요 형태로만 옷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항상 복수예요. 항상 복수.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clothing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집합적 물질 명사예요. 자, 그러면 답이 뭐겠습니까? 이거 답이, 이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단수 보통 명사가 와서 관사 없이 오면 틀린다 그러는 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보통 명사, 단수 보통 명사 아닌 게 없으니까 관사 없이 온 거, 다 맞아요. 그럼 문법적으로, 그럼 수? 봅시다. 여기에 뭐 여러 개를 팔아야 된다, 뭐 복수를 팔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싸지 않은 천. 그러면 원래가 uncountable이기 때문에 맞아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천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종류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가 오히려 좀 일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클로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클로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도 뭐 관사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복수형이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더욱이 클로딩이라는 건 집합적 물질 명사와 관사 없이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정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의류 그럼 더 클로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 클로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조수사로 쉬어야 되는데 어 완이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가 다 오케이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준을 전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나온 문제일까?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나온 걸까? 그래서 해서 이제 더 처음엔 답을 그냥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말로 할 때도 의류 이런 거 따지면서 말하는 사람은 좀 티가 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나운서 뭐 이러면서 좀 격식을 차리고 근데 같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아나운서는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격식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뭐 사장님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업체에서 뭐 이렇게 바이오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클로즈 안 하죠. 근데 물론 그 사람하고도 어디 나가서 옷가게 나가지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옷 사고 그러는 건 클로즈예요. 근데 그것도 상황이죠. 그렇죠? 제 얘기를 지금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회화 차례면 이겁니다. 썼어. 그렇게 답을 얘기해 줬어요. We sell inexpensive clothes. 그냥 우린 싼 옷들 팔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일반 가게 점원이라도 손님한테 대하는 거면 우리는 좀 저렴한 의류를 팝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히 글쎄요. 토익이 원래 보기가 3개가 주어지나요? 토익 같은 거면 당연히 클로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답이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해드렸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문법 문제가 아니었고 요 단어의 어떤 딕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딕션이라는 건 choice of words 어떤 단어를 써야 될 건가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choice of words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의류라는 단어가 이렇게 높이 수준이 높은 단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게 이런 문제가 GRE에서 많이 나온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안 나오나요? 그래도 좀 나옵니다. 예. 옛날에 지금 vocabulary 쪽에 GRE 문제가 굉장히 강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면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뜻으로 막 쓰여가지고 그거를 구분해내는 그런 문제를 GRE는 이제 많이 지향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 문제였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전이 요즘에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클로스를 찾으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표시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뭐 어디를 가리키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옷감 uncountable도 되고 여긴 countable도 돼서 이건 s도 붙겠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es를 원래 th로 끝난 건 보통 es를 붙이는 게 맞거든요. 발음상으로. 근데 그걸 es로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s만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요즘 사전들이 인터넷에 뜨는 사전들이 옛날에 그 10만 단어짜리 이렇게 두꺼운 사전에 비해서 조금 좀 수준이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많이 없어요.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어쨌든 뭐 옛날 그 두꺼운 사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어쨌든 이게 uncountable이에요. 옷감 직물이라고 나오죠. 그럼 아까 그 명사의 종류에서 uncountable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그거의 법칙에 따르면 되죠. Woolen cotton cloth. 근데 셀 수도 있어요. Woolen cotton cloth. 그런데 Woolen cotton cloth. Woolen cotton cloth. 발음이 나왔네. 이게 난 굉장히 좋습니다. 발음도 나와요. 우리 때 공부할 때는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I love this. You know, you guys have to study hard. You know, you make the most of all you can get. You know, 여기 지금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좋아 네이버 단어장 좋아하는 이유가요. 여기 보면은 자기 단어장 기능이 있어요. 그거 꼭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지금 시간상 뭐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vocabulary list 쫙 만들어가지고 단어장으로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얘가 문제도 내서 그 단어장 문제 풀이 같은 것도 하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딩으로 가볼까요? 클로딩 가기 전에 클로드를 먼저 해볼게요. 클로딩 가기 전에 어쨌든 클로스에는 옷이란 말이 없어요. 천, 피륙, 옷감이란 뜻이에요. 헝거. 네. 클로즈는 이제 여기도 보면 옷 의복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기 보잖아요. 복수라고 이게 항상 복수로 쓰인다는 게 플루럴. 피엘은 플루럴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만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옷 의복이란 뜻이고, 예.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이런 옷, 저런 옷, 그런 옷이에요. 그거를 집합적으로 대변해서 쓰는 말이 한국말에서 의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류, clothing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도 해석 자체가 옷, 의복이란 말로 하죠. 예, 그러니까 의류, 의류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는. 그래서 이제 uncountable이 원칙이고 여기에는 countable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명사. 원래는 물질명사는 아니지만 집합적 물질명사, furniture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의류, 기계류 뭐 그런 의미의 클로딩입니다. 그렇게 사전을 보는 법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렸고요. 단어도요. 아니 발음도요. 한번 쳐볼까요? 이것도? Protective clothing. 네, 여기 보면 뭐 발음이 다 읽어줘가지고 The high cost of food and clothing. I love this. 그 다음에 뭐 무한반복도 하잖아요. Protective clothing. Protective clothing. 네,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폭넓게 깊이 있게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기왕 사전을 찾으면서 항상 품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명사이면 countable인지 uncountable인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명사 같은 경우는 쭉 봐서 첫 번째 뜻이 countable일 때는 뜻이 어떻게 되고 uncountable의 뜻이 올 때 어떻게 되고 이런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답변에 대한 비디오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